상추가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는 삼디국화를 심었는데 삼디국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역시 물을 많이 주니까 삼디국화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상추를 좀 채취해서 섞어서 집에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상추는 뭐 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고 심한 뿌려서 이만큼 자란 겁니다. 뭐 일절 거의 다른 걸 주지 않고 자연으로 재배해서 계속 먹을 생각입니다. 너무 많아서 섞어야 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내일 좀 비가 오고 나면은 훨씬 더 많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섞어줘도 될 정도로 많이 잘 먹었네요. 그걸 다른 데 또 옮겨 심으면 또 많이 자랐겠죠. 원래 아마 상추는 전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을 텃밭을 또 촌집을 임대해서 쓰면은 이런 야채들이 무한으로 재배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싱싱하고 비료나 뭐 이런 것도 안 치고 가능하면은 자연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거의 이거는 보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추들은 잘 시들지도 않거든요. 야들야들하이 좋습니다. 상추가 이야, 적상추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네. 이야, 벌레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벌레가 왜 적은가 이유가 있습니다. 벌레가 적은 이유는 이렇게 풀을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풀을 그냥 두면 벌레들이 이 야채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식물들에게 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당벌레 같은 경우가 살아서 자동적으로 벌레들을 잡아줍니다. 무당벌레가 아주 사람들에게 이로운 곤충이죠. 자, 뭐 비료 농약 하나도 안 쳤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나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 농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올릴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힘들이지 않고 너무나 쉽게 최고의 야채들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을 쏙가서 저 옆쪽에 있는 텃밭에 옮겨 좀 심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자, 풀을 그냥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도록 두고, 그 중간중간에 그 씨를 뿌려서 야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 텃밭을 지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산딸기들이 많이, 지금 뱀딸기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밭에는 뭐, 갑들도 자라다가 씨앗을 퍼뜨리고, 또 옆에는,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고, 또그 옆에는 이렇게 뱀딸기들이 자라고 있고, 옆에는 또 가시상추, 개망초, 민들레, 그리고 저기는 파도등나물입니다. 자, 뒷밭을 보시면 여기다 전부 다 뱀딸기들이죠. 그리고 옆에는 또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이 자란 곳은 자세히 보시면 잡초가 못 자라죠.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인데, 토끼풀이 자라게 두면 토끼풀이 잡초를 막아주는 대단히 좋은 효능이 있고, 또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해줍니다. 토끼풀을 자르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자연의 이게 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두시고 이렇게 텃밭 가꾸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또 얘가 참외나 뭐 이런 종인 것 같은데, 제가 심었는데 아직은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구마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구마. 고구마가 지금 순이 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들레가 자라고, 참치도 자라고. 이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텃밭을 가꾸지 않죠. 울타리만 쳐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만 이렇게 줄만 쳤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파도등 나물이 자라고 있고, 요거는 작년에 심었던 상추 같아요. 여기에 파도등 나물 같이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가시상추 같이 자라게 하시면 됩니다. 자라게 하면 됩니다. 크게 방이면 안될 정도로 해서 같이 이렇게 키우시면 오히려 손댈 게 거의 없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양파도, 이것도 주워서 키우는 건데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자연 텃밭 가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여기가 지금 파도등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산야초들이 있고요. 개망초도 자라고, 민들레도 자라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 풀이 자라면서 지금 햇볕도 막아주고, 그리고 뿌리들이 산소도 공급하고, 이 풀이 자라면서 죽으면서 또 거름도 아주 좋은 퇴비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보시면은 조금 딱딱하죠. 근데 이게 지금 안에 균형을 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이렇게 자란 상추 모종을 조금만 공간을 내서 있는 그 자리 옆에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으면 끝입니다. 끝. 자라면 그냥 이 상추 잎을 채취해서 먹으면 됩니다. 벌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풀들이 벌레들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옆에 햇볕을 받도록 조금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옆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하고, 또 풀들이 이 뿌리들이 위에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물이, 습기가 말라서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물을 저장도 하고 또 그늘을 만들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의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 막 그 텃밭 갖고 오시는 분들이 물을 주고 예, 잡초를 뽑아낸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예, 자연 텃밭을 가꾸는 법을 알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고 또 여기 있는 다양한 잡초들도 알고 보면은 다 약초들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예, 약초들을 먹고 또 수고도 하지 않고 또 이 지금 만들어진 잡초밭 같지만 이 땅도 그 햇볕을 차단하고 습기를 보존하기에 딱 알맞는 상태로 지금 예,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서 예, 조그만 땅만 이렇게 만들어서 예, 작물을 심으면은 손대지 않고 이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연 텃밭이 되겠습니다. 시원하다. 야, 네, 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또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예, 볶아 먹으면 아주 우리가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촌집 1년 임대사기. 자, 먹을 것이 촌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1년 내내 넘쳐납니다. 우리